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물러날 박범계가 끝까지 분탕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요, 중앙지검 형사 1부가요, 한동훈 검사장 채널A 사건, 이거 무혐의 보고서, 무혐의 의견서를 이정수 중앙지검장, 박범계의 남강고등학교 6년 후배죠,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해야 된다. 벌써 11번째입니다. 이제까지 이성윤이요, 그 결재를 안 해주고 계속 버텨오다가 이성윤은 서울 고검장으로 갔고요. 그 후임인 이정수도 여기에 사인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서울지검 형사 1부 11번째 한동훈 무혐의 의견서를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했다. 그래서 그런지요, 박범계가 이거를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문제, 수사지휘권 이거를 발동을 하겠다 하는 건데요. 이게 원래 2020년 7월에 추윤 갈등의 소지였습니다. 이른바 MBC의 허황된 보도로 시작된 검언유착 의혹, 결국은 검언유착이 아니었고 그냥 채널A 사건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동재 전 기자는 구속기소가 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런데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수사자문단을 구성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 했더니 그때 바로 2020년 7월에 추미애가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죠.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 제8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 구체적 사건이죠. 채널A 사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해버렸습니다. 넌 빠져라.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보고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체 수사하도록 하라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 검사장하고 매우 친한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한다, 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필요가 있지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이제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습니다만 추미애는 그걸 듣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였고요. 예. 그래서 그 윤석열 총장 당시에 박탈됐던 검찰의 총장 지휘권이 그대로 지금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김오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도 채널A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범계의 꿍꿍이 속은 뭐냐면 그거를 다시 복원시켜주겠다. 김오수의 수사지휘권을,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다시 복원을 시켜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법무부 검찰국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지시를 내려놨는데 이게 아직 시행되고 있는지, 검찰에 전달돼서 시행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박범계가 무슨 꿍꿍이 속이냐면요, 일단 채널A 사건에 대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을 시켜준 다음에 한 번 더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겠다, 한 번 더. 그래서 한동훈 무혐의 처리하지 마라. 한동훈 무혐의 처리하지 마라. 김오수의,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8조,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중앙지검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중앙지검장인 이정수가 물론 박범계 라인이에요. 남강고등학교 6년 후배고, 그렇지만 이거는 공식적인 개통이기 때문에 이 지금 채널A 사건과 관련해갖고는 박범계가 중앙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박범계는요, 기자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검사장의 그 아이폰 그 비번이 안 풀리고 있다, 6자리.
그래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혐의 처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박범계는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을 끝까지 무혐의 처리해주지 않고 피의자로 계속 남겨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뭐 중앙지검장 한동훈 뭐 설이 있는데 이 중앙지검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중앙지검장이 될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한동훈의 이제 그 현업 복귀를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법무부 검찰국에 이제 박범계가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 법무부 검찰국에서 박범계의 지시에 순응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두고 봐야 됩니다. 아, 이제 박범계 얘기 잘안 들어요. 엊그저께 법무부가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24일에 있어야 되는데 그 전날 박범계가 기자간담회를 자처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 1호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공개적으로 반대한다. 이러니까 인수위가 당일날 법무부 업무보고 취소시켜갖고 닷새 만에 다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주영환 기조실장과 구자현 검찰국장이 참석해서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찬반,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이 독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니까 그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이 독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서 공감한다. 그 다음에 새 정부 들어서 법령 개정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적극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의 손을 들어주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이제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구자현 검찰국장에게 김오수 검찰총장이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하도록 이렇게 수사지휘권 발동 검토하라 지시를 했는데 지금 검찰국에서 법무부 검찰국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거 두고 봐야 되는데 인수위 업무 보고한 걸로 봐서는 법무부 검찰국이 박범계에게 그건 아니되옵니다 하고 들이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하는 것이죠. 참 재밌습니다. 이 박범계가 이제 갈참이 되다 보니까요. 이제 영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제 법무부가 인수위 업무 보고하면서 사실상 인수위 손을 들어주니까 박범계가 뻘쭘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출근길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야 갈 사람이지만 우리 국실장들은 남을 사람이니 그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을 10분 이해한다. 자기는 갈참이지만 아, 그 국장 실장들은 계속 남아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니 인수위에 어느 정도 이게 안 맞출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어려움을 10분 이해한다. 박범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사지휘권 또 한동훈 사건 관련해갖고 발동하려는 거 아니 검찰국에서 아 그건 아니되옵니다. 법리상 이게 안 맞습니다. 뭐 등등 얼마든지 제동을 걸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알아야 될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이 사법 체계는 일본 거를 많이 따왔고요. 일본은 또 독일 거를 많이 따왔습니다. 독일은 또 프랑스 이게 이제 대륙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프랑스 검찰 제도가 제일 먼저 생긴 곳이 프랑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그 프랑스의 검찰 제도를 도입을 했고 나중에 일본이 또 독일식 그걸 해왔는데 이게 법무부 장관의 그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 나라가요. OECD 국가에서는 딱세 나라입니다. 독일, 일본, 한국입니다. 독일, 일본, 한국. 그런데 독일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법으로는 명시되어 있지만 단한 번도 행사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딱한번 있었어요. 일본은 딱한번 있었는데 이게 언제냐? 그 옛날 1954년, 1954년, 한참 전에 반세기도 더 지난 그때 있었는데 뭐냐 하면요, 그때 이제 집권당이 자유당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자유당이 있고 민주당이 따로 있고 그게 나중에 합쳐져서 이제 자유민주당이 되는데 그게 1955년에 이제 자민당이 탄생하고 이때는 이제 54년이니까 그때는 집권당이 자유당이었습니다. 근데 도쿄 지검이 그 자유당의 유력 정치인들과 해운 조선업계 유착 관계 그래갖고 해운 조선업계로부터 상당한 뇌물을 받은 사건을 도쿄지검이 수사를 해가지고요. 1954년 2월에 아리따지로 자민당 부간사장 등 자민당 국회의원 5명을 체포해서 조사를 벌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 자유당의 집권당인 자유당의 실세인 사토 에이사쿠 이 사람 나중에 총리 됩니다. 일본 총리 되는데 사토 에이사쿠 자유당 간사장, 간사장. 일본에서는 간사장 하면 사실상 이제 그 이 집권 여당의 2인자입니다. 총리가 1인자고 집권당의 간사장이 이제 집권 세력의 2인자, 넘버2인데 그 사토 에이사쿠 간사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도쿄지검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니까 그때 이누카이 법무대장관이, 법무부 장관, 법무대신이 그렇게 강제 수사하지 말고 임의 수사를 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합니다. 수사에는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 두 가지가 있어요. 임의 수사는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서 하는 이 수사가 임의 수사고요. 강제 수사는 뭐 예에서 영장 발부하거나 뭐 이런 것들 강제 처분에 의한 게 강제 수사인데 강제 수사하지 말고 임의 수사를 하라고 수사 지휘권을 당시에 이누카이 다케루 법무 대신이 발동을 했다. 그래서 사토 도스케 당시 검사총장 일본에서는 검찰총장을 검사총장이라고 합니다. 사토 도스케 검사총장이 그 수사 지휘를 수용하면서도 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진실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강력한 항의를 표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은 법적으로 있는 거니까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지만 거기 그렇게 발동한 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를 했는데 이래서 이 내각이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이누카이 법무대신은 하도 여론이 악화되니까 나중에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합니다. 사퇴하고요. 그 다음에 강제 수사를 못하게 되고 임의 수사를 하니까 이 자유당 간사장 사토 에이사쿠에 대한 기소도 결국 못하게 됐어요. 예.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검사총장이요. 예. 이 중의원, 일본 중의원의 1954년 9월 6일에 출석해서 수사지휘권,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수사에 지장이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당시 요시다 내각이, 요시다 내각이 무너졌습니다. 총사퇴했습니다. 1954년 12월 9일에 총사퇴를 하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안 된다 해서 이제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이 되면서 1955년 체제 자민당 일당 장기 집권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만 한 번도 이게 발동된 적이 없고 일본은 딱 한 번 1954년에 발동이 됐는데 그 잘못된 발동으로 인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순수 사법적인 영역을 그냥 오염을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각이 무너져버렸다. 뭐 이런 겁니다. 그 검찰 제도가 생긴 프랑스에서도요. 이게 2013년에 법무장관의 지휘권을 아예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박범계는 참 그렇죠. 어떻게 한동훈 검사장의 그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의 참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행위죠.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가. 그런데 이제 법무부 검찰국에서 박범계의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다.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